안녕하세요, 불독입니다. 요즘 회사일이 바빠져서 연습을 거의 못 갔어요. 그러던 중 옛날에 찍어놨던 영상들을 찾아봤는데요. 예전에 참 이상한 자세를 공을 쳤었더라고요. 어드레스도 어정쩡하고 스윙도 웃기죠. 저에게도 이런 골린이 시절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도 200m를 쉽게 넘겼던 것은 손목에 힘이 빠져있어서 그래요. 이 손목 힘 빼는 건 바로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. 오늘은 비거리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이건 바로 3년 전 스윙인데요. 바로 오늘의 키입니다. 이때 스윙이 참 좋은데요. 엄청 가볍게 휙 하고 치지 않았나요? 사실 이렇게 쳤었던 걸 기억에서 잊고 있었습니다. 이때는 오비가 참 많이 났었거든요. 잘못된 스윙이라 생각했죠. 4번으로 친 샷인데요. 보시면 비거리가 220m가 나갔습니다. 다른 날 친 4번 220m 보겠습니다. 살짝 우측으로 푸시가 됐지만 그래도 쭉쭉 뻗어나갑니다. 이제 최근 스윙을 보겠습니다. 요즘 비거리는 230에서 240m인데요. 사실 전 지금 스윙이 더 마음에 듭니다. 더 일관되고 거리도 적지 않게 나가거든요. 그런데 과거의 모습이 나아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바로 백스윙 때 어깨턴과 임팩트 때의 척추각 유지입니다. 지금 보시면 어깨턴이 충분히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몸 오른쪽으로 충분히 체중이 이동이 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제 고질병인 백스윙 때 머리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. 이 부분도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볼게요. 오른쪽 제 최근 스윙을 보면 왼쪽의 과거 스윙보다 어깨가 덜 돌아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과거 스윙은 거의 등 강배근까지 보이죠? 그에 반해 지금은 약간 옆피봇도 보이고 등이 보이다만 느낌이죠. 이게 백스윙 때 너무 머리를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서 나오는 자세입니다. 워너비 로리 맥길로이의 백스윙을 보겠습니다. 여기 등 강배근이 보이시나요? 로리의 백스윙 모양이 지금보다 과거의 백스윙 모양과 가깝죠. 이게 제 최근 비거리 상실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. 어깨턴을 더해야 합니다. 두 번째는 바로 얼리 익스텐션이에요. 이것도 참 고쳐졌다 다시 망가지고 고쳐졌다 망가지고 하네요. 지금 보시면 왼쪽 과거 제 스윙이 확실히 임팩트 때 척추각이 들리지 않고 유지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확실히 힘을 더 쓸 수가 있겠죠. 사실 얼리 익스텐션에 대한 영상은 몇 번 보여드렸어요. 제가 연습이 부족해서 그렇죠. 사실 요즘 실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는데 과거 영상으로 인해서 자극이 됐어요. 여러분도 어깨턴과 얼리 익스텐션 생각하면서 연습해보세요. 저도 열심히 연습해서 가을 나온 때 비거리와 방향성 좀 더 잡아보겠습니다. 다음 화에서는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손목에 힘을 빼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헐렁하게 힘 빼는 방법 말고요. 그거 맞고요. 그 다음에 처음 골프 배울 때 모습이 왜 이렇게 쳤는지 모르겠네요. 그럼 다음에 진짜 힘 빼는 방법 기대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 굿샷.